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퀸 오브 톤, 듀얼리스트를 강력히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홀스맨하고 모닝스타에 섞어놓은 듀얼리스트 느낌의 그런 페달입니다. 아웃풋 레벨,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EQ가 있죠. 트래블 톤, 그리고 개인 드라이브까지 라우팅을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네, 이거 순서 바꾸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인풋, 그리고 아웃풋,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 스위치 페달이죠. 그리고 버퍼 트루 바이패스, 이거 토글 스위치도 있네요. 그리고 IFS랑 노멀, 이 토글 스위치도 있어서 좀 인풋, 좀 부스팅 시키는 역할 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네요. 우선은 뭐 정말 샤이닝한 펄감의 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느낌으로 좀 펄감이 있어서 진짜 드라이브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자, 430g. 생각보다 그렇게 막 무겁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크기에 뭐 저 철제라서. 네, 근데 안에 유닛은 그렇게 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느낌상. 네, 드라이브니까요.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뉴엑스에서 나왔어요. 퀸 오브 톤. 여왕님이죠? 요 네. 마크에서부터 여왕의 그 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스멜. 네. 그렇죠. 옆모습이네요. 네. 왕관을 딱 쓰고 있고요. 네. 자, 얘는요. 우선 두 가지의 이제 여기 뉴엑스에서 나왔었죠. 이 홀스맨하고 모닝스타. 네, 이 두 개를 그대로 두 개를 가져와서 같이 쓰게끔 하는 그런 듀얼 페달입니다. 야, 머리 좋다. 소리 안 들어봐도 되겠다. 네. 점수 주자. 그럴 필요 없죠. 자, 얘네 토글 스위치가 꽤 많은 편인데요. 우선 뒤쪽 아이어 쪽에 있는 거는 버퍼랑 트루 바이패스를 옮길 수 있게 돼. 지금 버퍼로 저기 해놨어요. 왜냐면 이펙트 페달을 저희 많이 물려놨죠. 많이 물려놨죠. 네. 그러니까 버퍼도 괜찮고 트루바이패스도 괜찮고요. 네, 이 정도는. 버퍼로 우선 해놨고요. 그리고 IFS랑 노멀 모드가 있어요. 네. 우선 노멀 모드는 그냥 일반적인 아웃. 그냥. 네, 아웃과 인풋의 그런 헤드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IFS는요, 인풋을 좀 더 팻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인풋을 늘려주는군요. 네, 인풋 팻 스테이지라는 뜻인데. 인풋이 팻하면은 네. 아웃풋도 엄청 팻해질 텐데. 그렇죠. 네. 인풋의 입력 신호를 최대치로 올려서 네, 만약에 진공관 앰프라 하면은 그 진공관 앰프에 들어가서 신호를 세게 해주니까 그냥 찌그러지죠, 그냥. 네, 역가를 네. 좀 더 네. 높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확장성을 좀 더 사운드의 네. 이제 넓이와 확장성을 좀 더 강하게 키우는 그런 IFS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멀 모드로 저희가 해보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아웃풋과 레벨이 있는데 네. 실버 샤인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얘네가 다 이쪽이 골스맨이고 담당하고 이쪽이 있는데 네, 이쪽이 모닝스타. 그래서 실버 그러니까 홀스맨의 그 뭐 저희가 찍었었는데 21년에 예. 저희가 했더라고요. 보시면 예. 하면요 실버의 원래 그냥 기본적인 골드 금색이에요. 금색. 네, 골드 부스트 골드 홀스맨이 되어 있는데 예. 실버로 바꾸면요 더 넓은 헤드룸과 확장된 뭔가 게인도 되게 확장된 게인량 그리고 더 힘 있는 사운드를 더 내주고요. 네, 이거 홀스맨이 마일이니까 타우러스 토라스. 맞아요. 타우러스. 예. 네, 클론 센타우르. 네, 클론 센타우르가 골드가 조금 눅눅하고 네. 실버가 좀 쨍해요. 쨍해요. 그렇죠. 예. 좀 뭔가 좀 역가가 예. 좀 더 센 듯한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리고 트래블 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모닝스타잖아요. 모닝스타의 샤인 모드는요. 조금 더 좀 자글거리는 드라이브감을 좀 더 주는 네,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이 라우팅 토글 스위치는요. 앞에 이제 이 홀스맨과 뒤에 모닝스타를 앞뒤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 네, 네. 바꿔줄 수 있고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모닝스타가 먼저 나오고 거고, 이렇게 하면 네, 홀스맨이 먼저 나오고 네. 생각 잘했다. 이렇게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끔도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더 좋네요. 그렇죠.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뭔가 그게 많아요. 네, 조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페달이에요. UX 그 아날로그 멀티 벡터? 아, 그거 네네. 보니까 그것도 그 다 바꿀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머리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유저들한테 예.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느낌으로다가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홀스맨이 있으니까 홀스맨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샬이고요. 오! JCM-800인데 옛날 JCM-800 소리 나네. 네, 굉장히 문득하고 네. 트러블하고 톤하고. 와 좋다. 네. 오, 굿. 네, 되게 클래식하고 약간 투명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꾹 누르면요, 실버 불이 켜져요. 우와. 그 차이가 딱. 기분 좋게 딱 차이가 나네요. 진짜 위에 헤드룸 살짝 올라온 거, 넓어진 거. 네, 그런 느낌. 네. 맑아. 오, 네. 굿. 자, 이 상태에서 IFS를 올려볼게요. 오, 그럴까요? 확질. 뚱뚱해졌어. 오, 확 짜부러지면서? 뚱뚱해졌어. 뚱뚱해졌어요. 네. 와. 다시 내리면? 오. 다시 올리면? 굿. 제 생각에 IFS를 올려놓는 거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인풋에 그게 이제 너무 많으니까 입력이 너무 커지니까 뭔가 그 노이즈가 약간 있고, 네네. 좀 원음은 좀 손상시키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극적인 거를 원하실 때 이제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고요. 그거? 따로 이제 모닝스타 가볼게요. 모닝스타. 진짜 빈티지하다. 자, 여기서 이제 샤인 켜볼게요. 요즘 블루스 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모닝스타를 쓰시든지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너무 딱 블루지해. 진짜 딱 블루스 사운드. 네. 빈티지 계속 파란색으로 만들었나?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블루스라서. 네, 자 여기에서도 IFS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내려볼게요. 모닝스타는 올리는 게 낫다. 그죠? 네. 너무 다시 내려볼게요. 올리는 게 낫다. 좀 뭔가 힘이 있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죠. 어쨌든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기분 좋게 딱 IFS가 딱 걸리네요. 네. 막 더럽게 막 나 걸었다 그러고서 막 찌부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그냥.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 홀스맨하고 모닝스타를 섞어볼게요. 우와. 지금은 라우팅을 홀스맨을 앞단에 뒀어요.
와우, 기가 막히다. 그리고 지금 톤하고 트레블하고 지금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그 역가가 그렇게 많진 않고 약간의 색깔 변화의 느낌, 살짝 어둡고 밝고 막 이런 느낌만 전... 있네요. 네. 이걸 또 라우팅을 바꾸면? 바꾸면 모닝스타가 먼저 네네. 되겠죠?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라... 여기에서 IFS 올리면 다시 내리면 굿. 네. 와. 자, 이렇게 양쪽을 할 수 있고 이제 실버랑 샤인 다시 한번 켜 볼게요. 네. 여기에서 오. 굿. 자, 여기 한번 켜볼게요. 굿. 역가가 두 개가 섞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사운드가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듀얼리스트도 습관적으로 두 개 다 봤잖아요. 네네. 뭔가 아쉬워. 하나만 아쉬워. 쓰기에는 뭔가 좀 아, 부족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 떨어져 있으면 하나만 네. 밟아도 충분한데. 네네. 욕심이. 네네. 아 뭔가 하나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끌 때도 풀로. 하나밖에 안고. 네네네. 맞아요. 그냥 하나는 그냥 살려두는 느낌으로. 그냥. 이게. 베이스적인 느낌. 따로 두 개 사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섞을 수도 있고. 그쵸. 네. 이게 우선 하나하나에 대한 그 부족한 면을 다른 이펙터, 원래 저희도 드라이브를 쓰면은 부스터를 다 같이 쓰거나. 그렇죠. 네, 좀 하이게인을 같이 쓰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되게 괜찮아서 네, 놀랐습니다. 요거랑 UX에서 나오는 뭐 공간계 하나랑 네네. 그 모듈레이션 하나랑 딜레이 정도만 있으면 뭐 어, 그렇죠. 사운드 완성됐죠.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오버드라이브를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섞어 놓으니까 듀얼 오버드라이브 페달인 거죠. 그거. 네. 그래서 얘 가격은요. 14만 8천 원이야. 기분 좋은 가격. 야, 거저다야. 그리고 이게 이제 역가도 되게 많아요. 지금 IFS 모드도 있지만 아마, 실버랑 샤인 와, 막 네 개, 네 개. 그리고 라우팅으로 해서 순서 바꿀 수 있고 루팅으로 순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하나씩 써도 되고. 그리고 들어있으면 얘가 지금 안 켜져 있더라도 실버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서 좀 톤을 와, 약간, 좀 실버 톤으로 약간. 그래서 확 이렇게 밝아졌고. 확장성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EQ도 뭐 트레블이고 톤도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는 톤으로 설정하셔서 하면 되고요. 다 있는데요. IFS는 인풋 관장하면은 아웃풋 로브도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뭐 인풋과 아웃풋 뭐 모두 뭐 여러모로 굉장히 뭐 선택지가 굉장히 많게 맞아요. 네, 작업을 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잡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니. 예. 네, 그 유저 편... 취향에 맞는 뭔가 그런 뭐 거기에 입맛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나온 거라서 나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좋다고 생각. 네,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퀸이 더 높대요. 근데 한 줄평 주겠습니다. 킹 오브 톤. 킹 오브 톤. 네. 아이고. 네, 여왕님의 손길이 구석구석이라고 네. 말하겠습니다. 진짜네요.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같이 다 쓸모 있을까? 네네. 구석구석 야. 진짜 되게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게 왕이고 이게 내각이야 내각. 야. 내각이 충실해. 그렇죠. 네. 뭔가 딱 잡혀져 있는. 맞아요. 네. 자, 몇 대 몇? 몇? 짠! 8.5. 네. 이게 우리가 이게
값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눌렀어요. 좀 약간 눌렀어. 눌렀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가격을. 네, 옛날 그. 뭐몇년전 가격으로 몇년전 점수라면 네. 40점에 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게 좀 눌러줘야 이제 눌러줘야 위에 이제 헤드룸을 좀 살려줘야. 그렇죠. 예, 여유가 좀 생기고. 뭔가 여지를 좀 둬야 될것 예. 같아서. 네. 4.5에서 9.0. 예, 그래도 고득점을 받은 누벡스 퀴노 후톤이었습니다. 썬데이 기어 타임스를 이름을 바꿔야 돼. 썬데이 뉴엑스 타임스로 바꿔야 될것 Sunday in New York 같아요. 예, Times. 우리 그냥 뉴엑스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도 좋을 것 그래도 같아요. 좋을 것 왜냐면 같아요. 하고 나서 되게 좋다라고 예, 되게 기분 좋게 끝내잖아요, 맞아 항상. 맞아.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환자 여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추워졌어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난 좋지만. 네, 여러분. 독감 조심하는데요. 독감, 코로나, 독감을 빙자한 코로나도 있으니까. 예, 아이고, 진짜 조심하셔야 조심하세요. 돼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